와우. 개미 웰컴부터 사회자 시합 양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군은 상원 몬스터 복싱클럽 소속 41세 신장 179cm 체중 66.9kg 이전 미스 김태은! 자, 김태은 선수 출전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훈련량이 엄청난 선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선수들을 내리 꺾어 왔던 그런 김태훈 선수입니다. 자, 유수원 선수 소개되고 있고요. 자, 김태훈 선수와의 나이차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멋진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유수원 선수 스텝 좋습니다. 김태훈 선수는 역시나 훈련을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한 그런 몸이고요. 자, 양 선수 공격 시도하지만 지금 유수원의 뒷손오기 두 번 연속 적중을 했는데, 자, 김태훈 선수가 사우스퍼에 대한 연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 선수 지금 치열하게 김태훈 선수의 주먹 지금 턱에 들어갔고요. 유수원의 턱에 들어갔어요. 자, 김태훈의 폭포 공격 들어갔고요. 예. 자, 유수원의 저 뒷손 왼손 후기죠. 유수원은 사우스포기 때문에 왼손 후기인데, 양 선수 주고 받았습니다. 유수원의 저 뒷손 훅을 김태훈은 약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잘 방어를 했는데, 지금 같은 유수원은 저런 거를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연달아서 허용한다면 위기가 찾아올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수원이 공격을 적중시켰었죠. 현재까지는 양 선수 어떤 선수가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각자 유리한 영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좀 자리 싸움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이 좀 잦기도 하고요. 현재까지 깔끔하게 클린하게 터지는 지금 타격은 없거든요. 네, 저런 식의 좀 위협적인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타격을 줄 만한 어떤 클린한 히트는 나오지 않은 1라운드였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각자 유리한 영역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보여줬던 1라운드였고요. 자,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기는 세컨 싸움도 정말 중요하죠. 세컨 싸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양 선수 각자 세컨들에게 어떤 주문을 받았는지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종이 치기 전부터 양 선수 전진하면서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 좋아요. 유수원은 뒷손 스윙에 이어서 앞손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1라운드와는 다른 모습. 자, 김태현도 1라운드에는 약간 더티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었으나 이번 라운드는 빨리 빠지죠. 붙고 빨리 오케이 거리 바로 보고 펀치. 아, 김태현의 어퍼 정타는 아닙니다만 타이밍 좋게. 아, 뒷손. 자, 방금 김태훈의 테크닉 중 하나가 이제 붙어서 클린치하는 테크닉이 김태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전 경기들을 보면 저런 클린치에서 상대방의 체력을 쭉 빼놓고 체력 빠진 상대를 숨통을 끊는 식의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는데, 자, 유수원 쉽게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런 데서 지금 김태훈의 클린치 테크닉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김태훈 편하게 있고요. 유수원은 목이 꺾인 상태로 있는 저런 클린치 테크닉. 김태훈이 예전부터 잘했던 그런 싸움입니다. 저런 클린치 테크닉은. 자, 지금처럼 깔끔하게 근접 싸움을 만들어가는 유수원의 실력. 자, 유수원 같은 경우에는 당해주지 않는 모습까지는 괜찮아요. 저런 데서 쉽사리 당해주지 않는 모습까지는 좋지만 정타가 없어요. 깔끔한. 좋아요. 김태현 요번 라운드 승기 잡아가는데요. 좋아요. 클린치 싸움이 능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서 저렇게 복부 두들겨주고 그렇죠. 저런 식으로 끌어주고 이런 클린치 싸움. 저게 체력 다 빼먹는 거거든요. 만약에 유수원이 저런 클린치에 대비를 해서 나왔다면, 자, 3라운드 때는 어느 정도 유수원이 좀 더 활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유수원도 체력이 빠졌거든요. 유수원이 대비가 안 됐다면 김태현이 승기를 더 잡아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라운드 막판에 김태현이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라운드 어느 정도 가져온 걸로 보여지지만, 제 생각에는 3라운드는 유수원의 클린치 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수원이 젊기 때문에 스피드가 더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수원이 그 스피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자, 경기 뒤집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클린치 상황. 그렇죠. 김태훈 또 클린치 싸움 걸어주고요. 그렇죠. 이런 거. 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김태현 선수가 앞으로 조금씩 더 잠식시켜가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김태현의 필승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먼 거리에서 난타 좀 버려주고 붙어서 클린치 싸움으로 저런 식의 클린치 싸움으로 체력 고갈시켜 주고 체력이 고갈돼서 느려진 상대를 숨통을 끊는 그런 필승 패턴인데요. 김태훈의 저런 필승 패턴이 오늘도 좀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좋아요. 자, 김태훈 편하게 쉬고 유수원 편하지 않게 쉬고. 예, 네, 그렇죠. 저런 게 클린치 싸움이에요. 아우, 김태훈 굉장히 능합니다. 아, 유수원 예, 타이밍 좋은 펀치들로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유수원은 보고 있겠지만 체력이 빠져서 느려진 거거든요. 보면서 막고 있습니다. 보기 때문에 정타로 깔끔하게 탕 터지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런 거죠. 아픈 거죠. 보고 맞으면 아프고 안 보고 맞으면 기절하는 건데 지금 보고 계속 맞고 있어요. 예, 네, 유수원. 아, 유수원 정타를 연달아서 허용하는 그런 모습. 김태훈의 타이밍 좋은 스트레이트. 자, 역시나 필승 패턴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를 잠식시키는 저 지옥의 클린치. 유수원은 지금 클린치에 상당히 고전을 하는 모습이고요. 본인도 답답할 거예요. 지금 유수원의 상태는 펀치가 보이는데 맞는 거거든요. 보이는데 맞아요. 클린치 싸움에서 불리한 포지션을 계속 차지했었거든요. 불리한 포지션을 클린치에서 불리한 포지션을 항상 유수원의 영역이었는데 자, 그 결과 체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고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김태훈 선수가 클린치 싸움에서 질 뻔했는데 저런 상황이 거꾸로 나왔었거든요. 김태훈 선수 무조건 고개 빼고 고개 듭니다. 예. 절대로 목이 접힌 상태로 클린치를 맞이하지 않아요. 예. 무조건 목 고개 듭니다. 반면에 유수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목이 꺾여 본인이 목이 꺾인 클린치를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태훈 절대 본인이 자 저기서 네, 고개를 빼요. 빼서 들어요. 자, 노련한 클린치 싸움을 보여주는 김태훈. 자, 유수원이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면은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럴 여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김태훈 선수가 팔이 굉장히 길어요. 팔이 굉장히 길어갖고 멀리서 쓱 이렇게 퍼 올리면 복부에 다 꽂힙니다. 야, 김태훈의 클린치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팔이 기니까 그냥 퍼 올리면 클린치 싸움 해보고. 그러니까 김태훈 선수는 굉장히 필승 패턴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클린치 싸움 걸어보고 클린치 싸움에 안 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퍼 올리면 다 복부에 꽂힌단 말이에요. 리치각이니까. 자, 유수원 선수 저런 노련한 상대를 맞이해서 정말 경기 잘 예. 경기 잘 해줬습니다, 유수원.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거머쥐는 김태현 선수. 끝났네. 아니죠. 아니죠. 자, 김태현 선수의 경기는 저 클린치에서 밀린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공부도 많이 되고 클린치 싸움 좋아하는 분들이 봐도 정말 재밌는 그런 경기. 네. 그러나 좀 깔끔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좀 추천드리지 않는 경기입니다. 자, 이번 경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은 몬스터 복싱의 손정환 단장님, 태현 단장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이 많아서 다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경기를 연기할 희망을 주셔서 단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이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